22일 오전 10시 반으로 잡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방어할 기회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구속 가능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감수하더라도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법리를 다투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문에 출석하지 않고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는 체포 대상이 아니라며 강제로 이 전 대통령을 데려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영장심사는 변호인단과 검사만 참석해 심사가 이뤄지거나 서면심사로 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심사는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습니다.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기 장소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피의자를 구인하지 않는 이상 장소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피해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25일 영포빌딩 지하 비밀창고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PPP 기획안이라는 문건을 확보합니다. 포스트 프레지던시 플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퇴임 뒤 활동을 위한 재원 마련 계획이 담긴 문건입니다. 검찰은 이 문건이 2011년 재승환 청와대 비서관이 작성했으며 김백준 기획관 검토를 거쳐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이 기획안의 핵심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인 다스의 지배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것, 이상훈 회장 보유 지분 중 5%를 시영 씨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게 하고 또 다른 5%를 이명박 기념재단에 출연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고 김재정 씨 유족이 상속세 대신 기획재정부에 물납한 다스 지분을 공매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되사온다는 계획도 문건에 담겨 있습니다. 이 경우 청계재단에 기부한 지분 5%와 이 전 대통령 최측근 김창대 씨가 차명 소유한 지분이 더해질 경우 40%의 지분으로 사실상 다스를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아들에게 다스를 물려줄 근거가 마련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2010년 추가로 안전판 마련을 시도했습니다. 이상훈 회장의 지분 중 상당수를 경영권을 위협하지 않을 외국 투자자에게 팔아 이 회장의 지분을 대폭 줄이는 대신 새로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 사채 상당 부분을 시영 씨가 취득해 13%의 지분을 추가로 얻게 하는 방안입니다. PPP 기획안 등이 제대로 실행됐다면 다스의 주인 행세를 해온 이상훈 회장 지분은 5%로 줄어 의미가 없어지는 반면 이 전 대통령과 아들 시영 씨는 본인과 청계재단, 이 전 대통령의 친구인 차명주주 김창대 씨, 이명박 기념재단 지분을 통해 다스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은 실제 이 문건대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재임 중 차명으로 숨겨왔던 다스를 아들에게 승계하려던 시도는 자금 조달 문제와 실소유주가 노출될 경우 발생한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 탓에 최종적으로 무산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오른 건 2007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주요 금융 관련 기관장에 선임되게 해달라며 이 전 대통령에게 전방위적인 뇌물 공세를 시작합니다. 당선 직후 양복과 코트 1,200만 원어치를 우선 건넸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한 벌당 150만 원 상당의 수제 양복 5벌과 코트, 맞사위인 이상주 삼성 전무와 둘째 사위도 각각 양복 한 벌씩을 받았습니다. 2008년 4월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되기 직전까지는 본격적인 현금 공세에 돌입했습니다. 김윤옥 여사 3억 5천만 원, 이상주 전무 8억 원, 친형인 이상득 의원에겐 8억 원이 건네졌습니다. 결국 청와대 실무진의 반대 의견에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내정된 이 전 회장은 2010년 말엔 연임을 위해 명품 가방을 동원합니다. 현금 1억 원이 담긴 240여만 원짜리 루이비통 가방은 사위 이상주 전무와 이 전 대통령의 큰딸 이주연 씨의 손을 거쳐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본인은 물론 온 가족 구성원이 불법 자금의 연결 통로가 된 셈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이 전 대통령 측이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22억 6천여만 원.
대부분 성동조선에서 마련한 비자금입니다. 이 전 회장 외에도 이 전 대통령 측에 금품을 건넨 민간 영역의 개인과 업체는 어림잡아 20여 개. 18대 국회의원 공천 대가로 4억 원을 건넨 김소남 전 의원과 대보그룹, ABC 상사, 능인선언 등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과거 대선 자금 수사에서 대기업들이 줄줄이 적발됐던 전례를 의식해 뒤탈이 없을 만한 중소기업이나 개인들로부터 비교적 소액을 받는 방식을 택한 걸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윤옥 여사와 사위인 이상주 전무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영장에 적시한 가운데 이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걸어다니는 정치 시사백과사전 디테일의 제왕 최민희 의원과 깨먹는 시간입니다. 우리 민희 하고 싶은 말 다 해. 미니미니 42번째 시간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행복 바이러스. 몰고 다니시는 바로 우리 최민희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디지털 소통위원장이시고요. 전 남양주 병지역위원장이십니다. 이지영 실장은 지금 치과 같습니다. 아, 진짜 요새 고생을 많이 해갖고 이거 안 좋은 모양이에요. 이분이 이제 제2의 문재인을 꿈꾸나요? 임플란트? 자, 어쨌든 간에 최민희 의원님 얼굴에 한쪽에는 행복 바이러스가 있고 한쪽에는 약간 우환이 있어 보이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할 기회가 있겠죠. 어쨌건 방송은 즐겁게 재밌게 시작하겠습니다. 영국의 BBC 서울특파원인 로라 비커라는 기자가 본인의 기사를 한국 언론들이 너무 왜곡했으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트위터로 항의를 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분이 18일날, 또 18일이네요. 트위터에 친애하는 한국 언론에게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정말 이 내용이요. 부끄럽고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여정부 때를 돌아가 보면 참여정부 때 외신을 인용해서 참여정부 흔들기가 엄청 심해서요. 그렇죠. 당시에 민원연 제가 사무총장 하면서 특별히 외신 모니터까지 했습니다. 우리 그 문재인 정부 초기 때 네. 연합뉴스 등이 트럼프의 말을 오역해서 일부러 네. 분위기 이상하게 조성하고 그랬죠. 예,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때는 민원연이 외신을 따로 모니터하고 막 전문가를 동원해서 하지 않으면 사실 다들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속절없이 참여정부가 당한 측면이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외신으로 흔드는 게 허용되질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민주당과 관련해서도 디지털 소통위원회가 북미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민주 포럼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정말 영어를 엄청 잘하시겠죠. 북미에 오래 사신 교포들이. 네, 그래서 기자보다 더 영어를 잘하시기 때문에 그 외신이 잘못 보도된 것을 그냥 그날그날 보시고 잘못된 거를 지적하세요. 그러면 그거를 또 우리의 정의로운 SNS 용사들께서 적절하게 또 잘 가공해서 퍼나르세요. 그러면 언론 보도가 바뀝니다. 비커 기자가 지난 10일에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트럼프와 북한의 대화. 21세기의 정치 도박입니다. 이런 기사가 나올 만큼 지금 북미 관계가 급 진전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분이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적이 없다. 한 우익 역사가의 말을 인용했을 뿐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또 문 대통령을 두고 누군가 외교 천재라고 말한 것도 인용했다며 제발 내 기사를 공정하게 번역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누군가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일을 잘 풀지 않으면 공산주의자라고 낙인이 찍힐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인용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외교 천재는 사실인데 이것도 뭐 인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BBC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외교의 천재 또는 나라를 파괴하는 공산주의자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다고 했는데 네. 그게 이제 BBC를 인용한 건데 BBC의 기자는 어떤 사람의 말을 그렇게 전했을 뿐인데 BBC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네. 오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은 이런 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이게 문제가 되면 뭐 그래도 당신들이 그 전문가와 입장이 같으니까 인용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BBC가 문재인이 공산주의자가 될 것이다. 혹은 문재인이 외교 천재다라고 규정한 거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건 다른 거죠. 무게감이.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가운데 한 가지 의견일 뿐인 것이고 네. 이 보수 매체가 어디일까요? 조중동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참, 네. 자, 어쨌든 간에 비커 기자가
그전에도 한번 유명한 적이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 신정 기자회견할 때 네. 이렇게 썼어요. 트위터에 문 대통령은 열린 방식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나온 모든 질문에 답하는데 1시간이나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을 상대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의 네. 일종의 문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외국 사람들은 말하는 방식이 되게 그렇죠. 우리하고 달라요. 맞아요. 네. 우리는 그냥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나 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주 객관적인 어투로 말을 해요. 알겠습니다. 자, 언론들 잘 좀 하십시오. 우리도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다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외신도 바로 똑같이 볼 수 있는 시대가 됐고 SNS 시대가 돼서 악의적으로 이거를 보도를 하게 되면 외신을 잘못 보도를 하게 되면 또 어떤 경우는요. 출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 사실 외신이 보도했다고 하는데 그 외신에 가면 없어. 네.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 악의적인 사람들은 우리나라 언론에서 다 퇴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명박 씨 지금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군요. 네. 근데 그 이유가 검찰에서 밝혔으니까 나는 영장실질심사에 안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죠. 현직 판사의 말이 인용되고 있는데 네. 피의자가 영장 심사를 포기하면 범행 자백인간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전략상 이것은 미스다. 미스인데요. 그 만약에 영장 실질 심사에 나가면 뭐 그러면 뭐 구속 영장이 발부 안 될까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똑같다. 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현직 판사가 말한 것도 과거에는 뭐 예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장호중, 정우현, 이영복, 정호성, 진경준 등 영장 심사 포기자는 예외 없이 구속되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석될 것 같아요. 영장 실질 심사에서 자기를 적극적으로 증거와 증언으로 옹호하는 거잖아요. 그 기회를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 MB가 했죠. 했는데 이래도 저래도 피할 길이 없고요. 특히 지난번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딱 두 가지 빼고는 다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혐의를. 67억하고 그 1억하고. 네, 예. 10만 달러. 네. 그러다 보니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저는 구속은 피할 길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할 게 있는데 해도 될까요? 이미 하셨네요. 뭐. 뭐 얘기하려면 숫자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명박에게 혐의가 주어진 혐의가 18가지입니다. 18. 이 숫자가 정말 그렇죠. 근데 그 혹시 들어보셨는지 단역 배우 자매 자살 사건. 소희소미요? 네. 오늘 방송으로 나갑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19대 때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분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든 재조사를 해보려고 움직였는데 당시 우리가 야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도 어디도 제 얘기에 귀를 기울이질 않는 거예요. 야당 비례에. 그래갖고 제가 그때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그 내용이 너무너무 억울한 내용이에요. 그래갖고 막 진짜 우리 보좌관이랑 막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있냐 막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자살한 시간, 날짜 그것도 18일.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저항을 숫자로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억울했던 거예요. 세상이 너무 안 알아주고 괴롭히니까 죽으면서 세상을 욕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 국민청원 한 숫자가요. 14만 정도 됐어요. 이제 다 돼가는군요. 네, 4월 초에 끝나던데 네. 완성시킬게요 우리가. 네. 고맙습니다. 새날 완성. 방송 내일 나갈 내용은 엄청 많고 그래서 편성이 좀 어려울 때가 있어가지고 네 제가 그때 부탁드렸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억울해. 너무 네. 억울하고 아버지도 두 딸이 자살하니까 아버지도 또 뇌출혈 뇌경색으로 돌아가셔가지고요. 네, 그 내용이 다 방송에 다 그렇죠. 포함되어 있고요. 네. 엄마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사람 하나가 원혼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네. 소희 소미 자매라고 가명이에요. 그냥 그렇게 불리는 거예요. 지금 소희자매라고 하는 분들이 2004년에 직장 내에서 10수명의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고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에게 2차 피해를 받아서 그 충격으로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민희 의원도 국회 의정 활동할 때 이 사건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대요. 근데 최근에 여기랑 관련돼 가지고 이제 수사 의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안들이 터지면서 다시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온 사건인데 지금은 미투라고 이름이 불리지만 그 당시에 2009년 정도
돌아가신 때가 2009년인데 그때만 해도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안 이루어질 때다 보니까 경찰도 그렇고 너무 함부로 대했던 것들이 보여요. 근데 이 사건으로 처벌받는 사람이 없어. 그 얘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단역 배우를 하던 언니, 이제 가명으로 소희 씨가 먼저 자살을 했고요. 그 후로 일주일 후에 동생 소미 씨가 이제 또 다른 곳에서 자살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둘의 나이 차이는 당시 34세, 30세, 4살 더 오래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 다 이렇게 자살을 하게 되면서 아무런 가해자 처벌도 없고 경찰도 잘만 살더라 이렇게 되면서 아버지까지 뇌출혈로 돌아가시면서 지금은 어머니 혼자 남으신 상황이거든요. 그 충격 때문에 줄초상에 그렇죠. 가족이 완전히 쑥대밭 돼버린 거예요. 쑥대밭 된 거죠. 발단은 이래요. 백댄서를 하던 동생 소미 씨가 그 언니 소희 씨한테 단역 배우 알바를 하러 가자고 제안해서 지금도 그 단역 배우라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무슨 재연 프로 같은 데 나오시는 분들. 근데 보조 반장하는 이모 씨로부터 성추행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보조 반장이 다른 직원들, 아까 그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사람이 다른 현장 직원들에게 또 이걸 자랑삼아 또 말을 해요. 그 말을 들은 네. 그 동료들이 또 강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 12명이 강간을 했고요. 그리고 이 강간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너희 엄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 이거 이런 범죄가 왜 가해자가 처벌이 안 되죠? 그 당시에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 경찰들에게 너무 큰 2차 가해를 받은 거예요. 몇 개월간 조사를 받으면서 이 여자가 여러 명한테 섹스한 여자야. 뭐 이런 식의 그 경찰들의 이야기, 추잡한 경찰들의 그 군상들의 모습들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당사자가 그 경찰 진술을 받을 때 피해자하고 분리시켜서 진술을 조사를 받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피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을 바로 옆에서 그 사람 진술하는 거를 다 듣는 동안에 그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 그렇다는 겁니다. 술 취한 경찰이 와서 얘네들이 12명하고 자네들이야? 아,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진짜 나쁜 새끼들이죠. 조사 중에 경찰에서 조사 중에 2년 동안 이게 2년 동안 계속 이렇게 2차 가해를 받은 거예요. 경찰들로부터. 그래서 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이것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고소를 취하를 합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친고죄? 예, 친고죄. 성범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본인이 취하면 그걸로 끝. 근데 경찰들이 그렇죠. 이 사건을 해결할 의지가 없었어요. 이게 사건이 되냐? 이런 식으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그것만 있었고 더군다나 이렇게 피해자에 대한 인권적인 감수성 같은 건 하나도 없이 얼마나 모욕적이겠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성폭행을 여러 명한테 당한 사람이 지금 피해자로 앉아있는데 이 사람들이 12명이나 잔 여자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해서 사건 해결되는 건 없고 경찰마저도 안 도와주니까 결국에는 두 자매가 목숨을 끊는 거죠. 가정이 파탄나 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머니만 남아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 사건이 다시 수면으로 떠올려가지고 2004년에 일어났고 돌아가신 건 2009년이면 12여 년이 훨씬 넘은 것인데 그 당시에 이런 미투 운동 같은 게 있었다면 훨씬 더 이분들에 대한 피해 사실 또는 구제 또는 도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잘못한 사람들이 고소 취하가 됐는데 아직까지 처벌받은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 청원으로 올라가 있어요. 아 그럼 청원을 지금 들어가서 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 청와대의 청원 게시판에서 소희 소미 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거기에 꼭 청원을 해주세요. 아 해야 되겠네. 이거 좀 너무 황당하네. 이게 지금 민사로까지 소송은 들어갔었는데 여기에 이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결과는 패소를 했고요. 이제 그 두 자매가 죽은 뒤에 네. 엄마가 소송을 해요. 민사소송을. 1억 원 배상하라고. 근데 결국에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강간 내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패소 이유는 이 사건, 간음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거예요. 민사에서도 가해자들이 결국은 이기게 되는 상태가 벌어진 거죠. 와, 뭐 그러면 경찰이나 수사기관도 이걸 지연하는데 암약했을 수도 있겠네요. 아, 이거 큰 문제입니다, 진짜. 이건 빨리 청원해서 어떻게든 다시 이 문제 관련자들 처벌받을 수 있도록 청와대 들어가서 한번 합시다. 이런 사건들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니까 10여 년 후에 미투운동이 일어나는 거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맞아요. 예, 제대로 보셨어요. 이런 것들이 법이든 사회적으로 단죄가 되면 이 시기 와서 이런 운동이 일어날 이유가 있겠냐 이런 그렇죠.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돌아가신 분들 얼마나 한이 맺혀오겠어요. 지금 살아계시는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평생을 한 맺고 돌아가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죠? 한 군데에서. 아, 정말 충격이네요. 이 어머니가,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제 형사 민사 모든 것이 안 되니까 호소할 방법이 없으니까 1인 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1인 시위를 하는데 가해자들이 어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1인 시위가 끊겨요. 그래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 판결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법원은 피고인과 두 딸이 겪은 일련의 사건에서 공권력이 범한 참담한 실패와 이로 인해 가중됐을 그들의 극심한 괴로움을 보며 깊은 좌절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의 손을 들어줍니다.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 어머니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려요. 최초로. 이 판결이 내려진 그 요지를 보면 이 가해자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이 공권력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 한 가지의 판결은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분이 이 상황에서는 가해자로서 재판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처구니없게도. 예. 어처구니없게도.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을 떠나서 이것은 사회적인 책임을 논해야 되는데 이 사회적인 책임을 어떻게 논할 것인가를 보면 일단 그 가해자들이란 1차 가해자들이란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반성의 기미도 없이 뉘우침의 기미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심지어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하면서 현직에서 잘 살고 있고요. 유명하게 알려질까 봐 오히려 예. 심지어 알만한 기획사들하고 계약을 맺고 단역 배우를 관리하는 일을 계속해서 아직도 하고 있는 하죠. 거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피해자들 계속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확실하게 처벌받고 이 12명 모두 실명 공개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성범죄 예. 발치도 채워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그 당시에 경찰관 공무원들 이 경찰관들이 10년이 됐으면요 상당히 몇 계급 진급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중간 관리직으로 올라갔을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뭐 계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급을 수사과장 뭐 이런 식으로 진급했을 확률이 높은데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경찰들이 과연 이런 피해자들이 있을 때 피해자들을 보호해주는 인권의식이 과연 있는 사람일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고요. 이 경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경찰 안에 새로 만든 인권 담당하는 부서가 이거는 확실하게 내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이거는 법률적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징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더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지 않도록 그런 확률을 줄일 수 있는 징계 절차라든지 무엇인가를 해서 이 공무원 사회, 특히 경찰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 청원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올라와 있는데 사회의 이슈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특별히 알리지 않으면 채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마감일은 4월 2일이에요. 예.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어쨌건 이명박 씨는 영장 심사를 포기했다 뭐 이런 거고 그래도 나가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사실은 그게 맞잖아요. 네. 귀찮다 이거지 뭐. 나가나 안 나가나 구속인데 뭐 테니스는 하루 더 치지 뭐 이런 건가요? 네 똑같고요.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하는 그 속내는 이명박 MB 쪽에서 내건 그 문건 있잖아요. 발표문 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정치 재판이고 짜맞추기 수사고 그러니까요. 예, 애초에 이명박 죽이기고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 예. 그래서 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 이 말을 왜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명박 씨가 지금 이렇게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배경에는 혹시나 영장실질심사를 안 나가면 결국에는 법원이 내린 판결대로 구속해라고 하면 이명박 씨가 이제 구속돼서 구치소로 가는 상황이 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만약 이명박 씨가 안 나가면 어떻게 되죠? 아 구속영장에는 체포 내용이 들어가니까요. 네. 그래서 그 혹시 지난번에 정봉주 의원 들어갈 때 26일까지 들어와라 어디로 이렇게 적시했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할 그렇게 하겠네요. 네, 근데 네. 그때 안 들어오면 체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26일이어가지고 그게 12월 26일이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25일이라 네, 지나고 와라 뭐 이런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한 적이 있었죠. 완강히 저항하다가 체포당했으면 좋겠어요. 심리적인 감정은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논리를 만들다 만들다 보면 나중에는 확신범이 돼요. 거짓말이 확신범이 된다고. 심리학적으로 네. 그렇다면서요. 그러면 억울하다는 감정이 생기면 국민들이 내 마음 말아줄 거야라는 생각으로 버티는 일종의 이제 정치 게임을 시작하는 뭐 이런 게 되지 않을까. 딱 그러다가 바로 체포된 사람이 전두환이었죠. 네. 그리고 박근혜는 실질심사 받으러 나갔었죠. 그런데 그때 오히려 한 번 더 말하자면 경상도 말로 욕받다 그러잖아요. 네. 한 번 더 욕을 본 듯한 그런 정서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면교사로 MB는 안 나간다 이렇게 한 거죠. 하나만한 개고생이다. 자,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검찰에서 지금 이명박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 중에 핵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이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구속해야 되겠는데요. 이런 식의 네. 의견을 전달할 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구속 안 하는 방법이 없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건 이제 박상기 장관이 구속을 반대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구속과 구속되지 않는 어떤 경우의 수를 묻는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네. 검찰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MB는 그 많은 혐의들, 아까 말한 18개의 혐의들 중에 하나만으로도 구속감인데 네. 더군다나 박근혜가 지금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이 파멸당할 정도의 이 상황에 박근혜 죄보다 MB 죄가 더 크다. 그러니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명박은 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논리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리고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 표현이 그거예요. 국격과 대외 이미지 등을 고려할 때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격과 대외 이미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대통령 두 명이 감옥에 있는 상황이 세계 보기 부끄럽다. 다른 나라 보기 부끄럽다. 이런 얘기거든요. 정무적 판단을 한 거고 그에 대하여 문무일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수사팀 관계자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통상의 형사사건에서 이 정도의 죄질이 무거운 사건은 구속수사를 해왔다. 그리고 지금 소위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MB의 측근들이 다수가 구속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범행 최종 지시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이 우리 형사 시스템의 원칙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정무적인 판단이나 이제 그 지방선거의 이 MB 구속이 구속 여부가 어떻게 작용할까를 많이 묻고 사람들이 답을 하는 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당이나 정치권이 그 어떤 큰 정치적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두고 정무적으로 법과 원칙 외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이제 끝내자.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나면 그게 어떤 정당에게 유리하건 불리하건 사후에 수습하고 책임질 거 있으면 지는 게 정당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무적 판단을 법과 원칙보다 우선시한다거나 권력과 지위를 남용하여 정무적 판단의 이름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압박한다거나 이게 권력 남용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명박 씨가 검찰 출석할 때 했던 뭐 그 마지막 끝말과도 사실 유관한데 이명박 씨는 사실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네. 제목 하나만으로도 구속감인데 18가지라고 하셨는데 분류하기로는 20가지 넘기도 하고요. 네. 네, 검찰이 이거를 몇 가지 제목이라고 이야기해 준 적이 없어요. 언론에 네. 지금 발표된 것만 그렇고 이명박이 검찰 출석해서 조사받은 것 중에서도 언론에 지금까지 안 나왔던 얘기가 있고요. 네. 지금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도 검찰이 또 새로운 사실을 추가할 수 있다니까. 이거는 일종의 범죄의 화수분 같은 분이세요. 계속 끄집어내면 계속 나오는 그런 분. 기억하세요?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할 때 검찰 내에서 나왔던 말이 어떻게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수사 검사들이 한탄했다는. 지금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검찰 간부가 하는 얘기가 이게 정말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맞는지 믿기지 않을 정도다. 그중에요. 그 스님한테 예. 능인선원 주지스님한테 3억 원 받은 거 있잖아요. 예. 그 앞에 보면 얘기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기독교계에서도 다 냈으니까 요 표현이 있어요. 아이고. 그 부분을 파야죠. 그래서 검찰이 얘기한 영장에 들어가지 않고 혹시 언론에도 나가지 않았는데 새로운 사실들은 그 기독교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 캠프 관계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다 냈으니까 불교도 내 걷어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분위기가. 그리고 또 하나 또 더 실망스러운 건 예전에 온로비 사건이라 그래갖고 나라를 뒤흔든 사건이 있어요. 있었죠. 언론에 의해서 그 대기업 회장 일가의 외화 밀반출 사건이 온로비 사건으로 화해서 사람들은 대기업의 해외 밀 그 원화 해외 밀반출 사건은 까먹은. 그렇죠. 그거는 의제를 A에서 B로 바꾼 전형적인 의제 물타기의 전형인데요. 이번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팔성의 패션 로비. MB한테는요, 뭐 양복 네 벌인가 다섯 벌. MB 사이들한테도 고가의 양복. 김윤영 여사한테는 그 명품 가방을 주면서 거기에 이제 돈 넣어주고 이런 게 두 차례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되고 보면 진짜 일선 검사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일국의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맞는지 믿기지 않을 정도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은 박근혜하고 경선할 때 너무 치열해가지고 네. 거기서 쏟아낸 말들 중에 이제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네. 뭐 BBK가 어떻다고요? 뭐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막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다 들어보면 본인 스스로는 거짓말하고 있으면서도 그 거짓말을 너무 당당하게 상대방이 당신이 거짓말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찔리니까 전형적인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남편들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면은 당신 비자금 있지? 뭐 딴 여자 만났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추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네. 잘못한 사람이 더 화를 내요. 근데 그게 오랜 시간 동안 거치다 보면서 대통령이 되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라는 그 인식이 머릿속에 박혀있는 사람이에요. 네. 정말로 이 사람은 도덕이라는 것 자체의 개념이 머릿속에 없는 상태로 대통령이 되면 뭐 받을 수 있는 거지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계속 받아들인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당선 축하금도 뇌물인데 당선 축하금이 DJ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아예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게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것을 10년 만에 다시 부활시켜버린 거절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란 권력 있잖아요. 그 권한이 5년간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라는 거. 이게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초잖아요. 권력 위임. 위임된 권한의 행사. 그래서 이게 공적인 권력인데 이 공적인 권력을 사적 사익 추구에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도 없고요. 공익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비즈니스 하듯이 주고받고. 아까 좀 전에 조금 말씀하셨는데 이명박 측에서 이명박이라고 안 쓰고요. 소심하게 17대 대통령 비서실 명의로 입장문이 나왔는데 오늘 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지난 10개월 동안 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 권력이 총동원되어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되었던 수순이다. 이명박 죽이기니까 이제 사형시켜야겠네요. 검찰이 더 쉬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뭐 뻔한 답이긴 하지만 법정 공방을 하겠다는 이 부분이 함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법리를 다툴 때 다스 소유 문제 있잖아요. 그건 형식적 법논리로 따지면 복잡해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 부분이 지리한 법정 공방을 예상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명박 씨가 자기 측근들한테 그랬대요. 2년 후에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후라는 게 무슨 소리일까? 일반적으로 사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게 아니고 최종심까지 끝나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한번 예상해 보거든요. 2년 후에 자기 무죄 받아 나오겠다. 이런. 근데 무죄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2년 후에 다스의 실소유주가 되면 돈은 생기는 건가요? 그리하여 검찰이 우리가 수개월 동안 질문했던 최근에 다스는 네. 누구 겁니까? 라고 물었던 질문에 아예 영장청구서에 다스는 이명박 씨 거다라고 아예 명확하게 적시를 했다라고 네. 법적으로 확정 판결이 나와도 그렇지만 이제 검찰이 10여 년 만에 입장을 완전히 바꾼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때 네. 특검까지 해가면서 이명박 다스는 이명박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공식 문서를 통해 10년 만에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기준까지 제시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자금 조달, 두 번째가 의사결정,
그 다음에 설립부 회사 운영에서의 주요 결정. 요 세 가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누가 댔느냐, 돈을 내고 나서 사장 누구 해, 뭐 해, 이렇게 인사나 뭐 방향 뭐 이런 거 결정하는 거 누가 했느냐. 그 다음에 회사 운영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한데 그 주요 결정을 누가 해왔냐.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다 했다. 이렇게 검찰이 본다는 거죠. 그게 있었다 그러더만요. 영포 빌딩에서 나온 청와대 문건들 있잖아요. 네. 여기에 보면은 이명박이 퇴임 후에 다스를 본인 걸로 가져오는 작업을 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 근데 그게 마음껏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영포 빌딩에서 나온 문건들이 전부 다 스모킹건이에요. 네. 거기서 나오는 자료들이 사실상은 이명박이 갖고 있는 범죄를 자기 스스로 다 모아준 꼴이 되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좀 아까 얘기한 소위 그 다스 지분 있잖아요. 그 이상은 회장의 47.26%, 김재정 씨 부인 권영미 씨의 23.6%, 청계재단 5.03%, 이전 대통령 후원회장 출신인 김창대 씨 4.2%. 이게 전부 이제 이전 대통령의 차명 지분이라고 검찰이 보고 있는데, 좀 아까 말씀하신 창고에서 나온 문건의 제목이 PPP네요. 포스트 프레지던트 플랜. 아. 퇴임 이후의 계획. 예, 계획이네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전 대통령 퇴임 이후 다스 차명 지분을 회수하는 등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잠겨 있다. 그럼 이게 또 조작이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이미 자락을 깔아놨죠. 이 대통령이. 이런 서류가 나온 건 다 조작이고. 그리고 자기 측근들이 검찰에 가서 불었던 건 다 자기가 자기 살려고 하는 거짓말이고. 아,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이상은이든 권영미든 김창대든 자기 지분이라고 우기면 돼. 그렇죠. 우겨요. 그리고 이명박 씨가 이거 아니어도 사실은 다스 아니어도 감옥에서 평생 썼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기면 돼. 그리고 더 골 때리는 건 이시영이 전무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된 거 아시죠, 최근에? 네, 그것도 너무 너무 웃겨요. 너무 이렇게 속보이는 그러니까 이상한 게 이런 거야. 우리를 다 그냥 국민 전체를 바보로 보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론과 국민과 검찰과 바보로 보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셀프 강등이죠. 그게 소일고 여왕간 결치는 거잖아요. 이미 알몸을 봐버렸는데 옷 입는다고 그게 사진으로 안 남아있냐고. 그게 법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거 고민해봤거든요. 네. 무슨 공방이 갔을 때 우리 아들 지금 평사원이잖아 라고 우길 만한 뭔가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바보 같은 짓이고. 네. 별로 왜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혹시 아세요? 꽁이라는 새 있잖아요. 꽁이 좀 두뇌가 좀 떨어지는 새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쫓아오면 최종적으로 머리만 숨긴대요. 머리만 숨기면 자기가 보기를 봤을 때는 자기 안 보이는 줄 알고. 딱 그 꼴이고. 최근에 곰은 귀엽기나 하지. 그 이시영 씨가 관련이 있다는 무슨 모 탤런트 분이. 연예계 은퇴? 우리가 그걸 다룬 게 한 3년 전이거든요. 그게 김무성 사위 마약과 관련해가지고 탤런트 뭐 누군지는 아시죠? 네. 뭐 말할 필요 없고 다 아시는 네. 분들인데. 네. 뭐 그분이 전개 그러니까 전개해가지고 연예계 저 응. 전개네 어떻게 보면 전개네. 네. 이시영 씨하고의 어떤 관계가 좀 의혹이 있었잖아요. 네. 찌라시 수준의 이야기인데 뭐 최근에 어떤 상황들에 비추었을 때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좀 있고 그렇더라고요. 또 다른 또 재미있는 의혹도 있고 그런데 그거 저는 믿지는 않고 어쨌건간에 이시영은 이제 전무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됐는데 만약에 이동령이라든지 이상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변심해가지고 완전 변심해서 네 아버지 감옥 들어가 있는 사이에 그냥 콩쥐와 파티처럼 이시영 아예 퇴사시키고 그리고 집은 다 가져가도 할 말은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은 그렇다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시영 입장에서는 네. 검찰을 응원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랬죠. 그렇죠. 자기한테 재산이 오려면 이시영은 검찰이 다스 간 이명박 거라는 걸 증명해줘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08년에 강남에서 그런 소문이 돌았다는 거잖아요. 김재정 아들 주변으로 사람이 모이면서 논았다 이렇게. 그때 특검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니까 그럼 누구야? 김재정이네 뭐 이렇게. 2007년까지 네. 그게 대선이 이제 한참 대선전 하던 때 아닙니까? 2007년까지 이 10년 동안 이 김윤옥 씨가 이제 다스의 법인카드 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법적으로 또는 그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카드 쓰지 마 해서 딱 그 상황에서 멈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되고 대통령 되고까지가 다스를 차명으로 갖고 있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고. 그건 네. 뭐 대충 다 아는 상황이고. 네. 네.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박근혜 때 자기 걸로 돌리려는 계획. 근데 그냥은 못 돌리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납세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박근혜 때 그걸 못한 거죠. 박근혜와의 사이에서 또 하나의 책이 잡힐까 봐. 어차피 사정당국에서는 다 그게 눈에 보일 거 아닙니까? 네. 어쩌다 쩌다 보니까 그냥 시기를 놓쳐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설정이 가능하죠. 만약에 그때 이명박 MB가 무리하게 다스 지분을 진짜 실소유주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려고 했다면 그게 박근혜한테 꼬투리를 잡혔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그럼 박근혜는 자기가 살아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박근혜와 주진우가 손잡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영포빌딩은 박근혜 정권까지는 별 문제 없이 한 5년 정도, 5년까지 4년 정도 보관을 해온 거거든요. 네, 거기에 자료를. 네, 네. 노무현 대통령 괴롭히던 바로 국가기록물들 아니에요, 그게. 네. 창고에 몇 년 동안 박아두고 있으면은 그 자료에 대한 또 딱히 그렇게 옮길 만한 공간도 확보하기는 힘들었을 거라고 봐요. 계속 그 취재하고 이러는 것들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 옮기지 못하고 설마 이걸 누가 털어가? 하고 있는데 그냥 측근 중에 누군가가 가서 검찰에서 불어버린 거죠. 네. 영포 빌딩 지하에 털이 다 있다. 그래서 영포 빌딩 지하가 털리는 상황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 같아요. 문제는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 이명박이 구속이 되는 순간 그 우리가 전혀 몰랐던 뭐 이런 것까지 했어 싶은 것들이 나올 텐데 거기서 받은 돈들은 다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그걸 뭐 현찰로 다 썼을 것 같지는 않고 일부는 쓰고 가장 많이 썼다는 게 이제 기자들한테 한 달에 보통 한 달에 4천만 원 그렇게 술 샀다 그러는데 그 현찰들을 받은 거는 어딘가에 묻혀 있지 않겠느냐. 아, 그러면 저 산을 파고 거기에 현찰로 막 비닐로 넣어서 묶어놓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금고? 집 금고. 집이나 영포 빌딩 지하를 또 파가지고 보관하고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삽으로 다시 파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문이 있을 거예요. 아, 그 돈을 꺼냈어야 되니까. 아, 영화 보면 지하로 막 가면 버튼을 딱 누르면 문이 쫙 열려요. 그럼 거기에 금붙이들이 막 있고 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달러부터 현금이 쫙 그런 거요? 이명박 집을 압수수색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검찰이 일단 구속이 되고 나면. 네. 그렇잖아요. 범죄 원상일 텐데. 네.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또 얼만큼 꼼꼼히 숨겼느냐일 테고 분명히 숨겨봤자 네. 어디다 숨기겠어요 이제. 지금 10개월 동안 검찰 수사가 자기한테 다가오고 있었는데 숨길 수 있는 건 숨겼겠죠. 그런데 어쨌든 집안에 숨기지 그 돈을 갖고 나가면 CCTV 다 찍히고 어쨌든 지난 10개월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고 어떤 기자가 어디서 취재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불안해서. 조금씩 옮겼을까요? 가루로 만들어서 아니면 무슨 금 같은 걸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근데 막 그런 거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궁금해. 예, 예, 궁금해요. 버튼 딱 누르는데 쫙 열리고 근데 그게 MB 집이라면 희대의 범죄자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그런 걸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집 있잖아요. 집 수리하는데 지금 자태 수리하는데 40억 정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34억의 빚을 진 거잖아요. 집 수리 비용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어요. 참. 비밀의 집. 알겠습니다. 자, 김유록 씨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아, 어떡해요. 진짜 하고 싶지 않은데. 명품백을 받은 게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에요. 여러 건.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아까 이팔성이 줬다는 백 두 개 있잖아요. 그 백 두 개 하나는 뭐 1억인가 뭐 이렇게 돈 액수도 1억 3억 너무 헷갈리시죠. 근데 그 명품백 두 개와 지금 나오는 이 명품백은 별개입니다. 명품백이 이 양반은 뭐 보통 요즘에 여자분들이 그래도 많이 들고 다니는 있죠. 그거 아주 일반적인 건 아니고 네. 그중에서도 비싼 거. 주로 이제 에르메스 같은 거. 그리고 사위가 사줬다는 노란백도 또 있습니다. 그것도 등장했었어요. 의원님 백은 뭐예요? 궁금해요. 저요? 나 어디 갔지? 어디다 놨지? 안에 있나 보네요. 우리 딸이 사다 줬어요. 구리 시장 가가지고. 그런데 제가 들면 다 명품인 줄 알아요. 솔직히 명품 백 있어요 없어요 하나라도. 제가요 한두 개는 있을 것 같은데. 아름다운 가게에서 가방을 샀어요 2만 원을 주고. 그런데 그게 명품 백이었어요. 다스. 다스. 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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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명품 아닌가요? 그래갖고 그 2만 원짜리였어요. 의원님이 보기에 명품, 김윤옥이 보기에는 중저가 상품. 아니요, 그거 아름다운 가게에서 2만 원 주고 샀어요. 중저가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10,000원 주고 샀어요. 아름다운 가게에서. 그냥 보니까 들기가 편해서. 그래갖고 이제 그 10,000원짜리를 들고 제가 이렇게 19대 국회 때 국회에 나갔는데 갑자기 그 행정실에 있는 사람이 달려오더니 의원님 명품백 사셨네요. 그래. 저한테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름다운 가게에서 10,000원 주고 샀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언론이 의원님이 명품백을 들고 다닌다고 사진을 찍었는데 아름다운 가게에서 샀다 그러면 그게 안 통할 거니까 그걸 들지 말래요. 아니 뭐 닥스가 무슨 아이고 닥스는 명품 아니거든요. 누가 그걸 명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준이 우리가 그런 거예요. 어쨌건 그 정두원의 경천 동지알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하나 나온 거죠. 지금 경천 동지알 하나가 명품백에 3만 달러 들어있었다. 예. 그래갖고 각서 나왔다. 지금 그거 하나 나온 거죠. 이야기는 서울신문하고 뭐 JTBC 등의 보도로 웬만큼 다 나갔고요. 네. 우리 뉴스로도 내보내서 청취자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명품백을 받아가지고 약속을 지켜라 뭐 이런 어떤 과정에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명박 자기는 여기저기서 돈 받잖아요. 근데 흔적이 안 남게 받는 방법이 있나 보죠. 근데 철없이 김윤홍 교사가 이렇게 막 받아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 문제가 된 거를 외국에 있는 교포 언론사가 취재하겠다고 보도하겠다고 나오니까 그 사람들을 정두원 이런 사람들이 무마한 거잖아요. 하, 근데요. 그 뉴욕의 한 교민신문 기자는 뭡니까? 2,800만 원인가 받고 기사 쓰려다 안 쓴 사람.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네. 있는 거야 이 사람은? 관련돼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서울신문 인터뷰한 거를 봤거든요. 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누가 또 이렇게 될 줄 알았느냐 하면서 이제 와서 뭐 후회하는 듯한 이런 인터뷰를 해요. 후회가 되죠. 아,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저 사람 네. 대통령 되면 큰일 난다. 네. 다 알고 있었는데 뭐 새삼스럽게 와서 뭐 교포분이나 이런 분들 중에 보면은 뭐 미시 USA처럼 정의롭고 건전하신 분도 있지만 교포 중에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면 박정희 시대에 건너가서 굉장히 이명 박근혜스러운 분들도 꽤 있다.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 뭐 이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자기들 보수 우파라고 네. 불리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을 것 같으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줄 서가지고 이렇게 선물 공세하고 입금 바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 이번에요 이시영 씨 6억 4천만 원 강남 아파트 전세금 있잖아요. 그게 드디어 밝혀진 걸까요? 그게 네. 추측이 많았어요. 이게 국정원 특활비다. 이상은이 준 거다. 막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팔성한테 받은 것으로. 그러니까 이팔성이 김윤옥 여사에게 5억 원을 전달했고요. 그 5억 원이 시영 씨의 전세 자금으로 흘러들어갔대요. 근데 이상한 건요. 아, 왜 꼭 이렇게 받아서 해야 되냐고. 6억 4천만 원을. 돈도 많으면서. 다 기부해서. 다 기부해서 나는 돈이 없어. 아니 67억을 형이 빌려주는데 그 형한테 조카 전세자금 달라고 하면 되지. 67억은 빌린 건 맞는데 이자는 안 준 게 맞다. 뭐 이런 식이고. 아우, 지금 뭐지? 이상주가 이팔성한테 돈 받은 게 총 22억이고요. 네. 그중에 5억 원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 네. 돈은 수표여가지고 그 이시영의 아파트 전세금을 얻는데 쓰였다. 뭐 이렇게 드러난 상황인데 네. 이거 보면은 돈을 모으는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쌓아둔 돈은 꺼내기가 싫어요. 왜냐면 그렇죠. 계속 돈이 들어오거든. 그 돈 받아가지고 그때 급한 대로 쓰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다 기부해가지고 우리는 돈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그리고 변호사비 없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건 이해가 가요. 당연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변호사비가 지난번에 그 유영아가 30억 박근혜한테 받은 게 뭐 변호사비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변호사비 쪼로 뭐 이렇게. 그럼 변호사비가 한 30억 정도 되면 아들 전세자금 할 때도 6억 4천만 원인데 5억을 이팔성한테 받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변호사비를 어딘가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보유 재산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차명 재산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어딘가 있다니까요. 땅수 파보면 수십억 있어요. 그런데 그게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 속에 숨어 있는 걸 가져오건 영화 같은 비밀 금고에서 돈을 가져오건 적어도 10억, 20억이 만약에 어디서 났다. 그러면 출처가 문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호사비를 조달하는 데 애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있었죠. 그게 정확한 말이죠. 그렇죠.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는 건 아닌데 그치? 변호사비를 조달하는 데 애로가 있다. 이게 맞는 거죠. 저는 그런 예상을 해봤거든요. 김백준이네 이런 사람들이 다 배신했잖아요. 네. 강훈 같은 지금 현재 이명박 변호사들이 조만간 이명박 욕하면서 변호사 안 하겠다고 나올 거예요.
너무 변호사비 짜게 줘서? 그 스타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재산이 없다는 건 또 추징금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어야 되는 상황이고 순식간에 뭐가 나오면 또 오선하냐 할 거고 이명박 출두할 때 자택이 왔던 자들이야 사실 쭉정이들이어서 네. 이명박한테 기시복을 빌려줄 만한 능력들이 안 되는 사람들이고 네. 그러니까 변호사비가 없는 거 맞네요. 지금 보니까 없네요. 네. 어쨌건 변호사님들도 조만간 김백준, 김희준 같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 봅니다. 그리고 김백준 씨가 지금 저런 행보를 보이는 거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김희중 전 부속실장과 비슷한 이유랍니다. 퇴임하고 정말 안 챙겼대요,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성격이 그래요. 왜 그건 낙검수의 유명한 말 있잖아요. 개고기를 먹는데 자기 것만 시켜 먹더라. 우리 의원님은 수행 이주영 실장하고 음식을 똑같이 먹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똑같이. 이거 이명박 같은 스러우시네요, 지금. 선서. 선서.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네. 의원님은 민주당을 대표하는 논객으로 여기저기 방송 나가시잖아요. 네. 이미 이제 정계로 어떤 이유가 됐건 복귀하시지 않으면 종편 시사평론가계에서 얼수 탑에 오르게 생겼는데 돈 없다 그러시면 어떡해요. 이명박 같은 말씀하시네요, 지금. 잘 모르시는 말씀이세요. 일단 정치인은 일반 출연자의 출연료의 반밖에 못. 그리고 현역은 그나마 출연료도 안 줍니다. 네. 저는 이제 원외라 받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 저보고 모닝 탄다고 뭐라고 하는데 돈 없어서 타는 거고요. 인정, 인정. 네. 그리고 19대 국회의원일 때도 모닝 탄 이유가 후원회 안 하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거고 출판 기념회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월급으로 산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돈 없어서 그런 거고 그리고 뭘 비싼 거 먹어봐야 밥에다가 김치 얹어 먹는 게 제일 맛있고요. 예, 우리는 그런 거 없죠. 이주영 실장뿐만 아니라 뭐 모두가 같이 먹죠. 같은 내용을. 웃기려고 말씀드렸는데 또. 아, 너무 진지하게 받았죠. 아니 왜냐면은 배고파서 그런 거.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히려 저는 요새 이해하게 된 거는 저 사법고시 보고 싶어요. 저도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요새. 재판을 한 2년 받다 보니 아우 나 판검사 되고 싶어요. 늦었어요. 아 제발. 연령 제한 있죠. 그리고 이제 로스쿨도 나이 제한 있나요? 최민희 의원 뭐 노스쿨 지원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떨어졌다 그러면 너무 창피하겠죠. 자, 네. 알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백이 이제 여러 군데서 여러 가지로 등장하니까 어떤 경우는 그 백 안에 돈이 있었네 없었네 이런 건방도 있고요. 이제 고도는 이게 지금 갈 땐 있었는데 올 때 없었던 거죠. 기자들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명박이 그렇게 돈 긁어모을 그 시점에 김윤옥 씨한테 백 하나가 오면 그게 선물로 보이겠어요? 백을 가득 채워줘야지 뭔가로. 그 3억 사건 있잖아요. 그것도 돌려줄 때 보니까 빈 백이었다잖아요. 그러니까 갈 때는 돈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을 다투어야 되는 사안이죠. 네. 근데요 이명박 박근혜 효과가 있어요. 1억 원 정도는 돈 같지가 않죠. 그냥 아이고 검소하신 분이네 이런 느낌 들어요. 그리고요 이거 보면 한편으로 참 어떤 면에선 막 그 대통령이란 자리가 돈 나오는 또드락방망이 같지 않아요? 돈 나와라 뚝딱 하면 명품백이 딱 들어와서 열어보면 안에 1억이 들고 또 돈 나와라 뚝딱 하면 명품백이 들어와서 거기에 또 3억이 들고 돈이 있으면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쓰고 싶어져요. 그러면 돈을 더 벌어야 되고 갖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갖고 싶었는데 막상 사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안 쓰고 냅두고 그러면서 계속 낭비 사치하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가 되는구나. 근데 지금 45억을 지금 MB가 그 뇌물 받은 거 밝혀진 것만 110억이고요. 가방 하나에 3억 1억 막 이러니까 45억도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돈이에요. 그렇죠. 다스가요. 규모가 거의 10조 원짜리 회사예요. 네. 연 매출이 2조라며. 네, 이시영은 지금 검찰을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는 평생 감옥에 썩으실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대누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우리는 뭐 이제 최근에 어떤 이슈들 속에 좋은 소식, 나쁜 소식들이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오히려
올랐다. 갤럽만 오른 게 아니고 다 올랐어요. 한국사회연구소라든지 다 올랐더라고요. 네. 아, 그러면 민주당도 올랐어요. 어느 정도는 그 흐름이 있는 거 맞죠? 그런데 네.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석연 전 법제수장 안 할 거야. 다음에 오세훈 씨도 오늘 측근 통해가지고 출마 이런 거 안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이런 말이 나왔어요. 홍준표가 마이너스 손이냐 할 정도의 얘기가 표현이 나왔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이석연, 오세훈, 홍정욱, 장제국, 안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서울, 부산, 경남 이런데 불출마 선언하면서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홍준표 씨가 최고위원회인가에서 그런 이야기였더만요. 뭐 인재가 뭐 민주당에 넘쳐나는 것 사실 그것도 아니고 우리는 뭐 숨겨진 인재가 있고 자유한국당으로 가면 탄압한다고 하니까 정치인들이 안 들어오려고 하고 막 자기 정신 승리를 막 해요. 그 지금 여론조사 중에 눈여겨봐야 될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그게 서울, 대구, 부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후보들이 한결같이 출마 안 하려고 하는 지역들은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바른정당하고 비슷하거나 뒤처지는 지역이에요. 이게 서울만 해도 지금 이석현 안 한다, 오세훈 안 한다, 뭐 다 안 한다고 하잖아요. 홍정욱도 안 한다. 그게 여론 추이가 바뀌질 않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뭐 7%에서 10%, 바른정당이 8%에서 한 십몇 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바른정당보다도 서울 지지율이 떨어지는 네, 그렇더라고요. 예,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를 전부 홍준표 탓을 하면 안 되겠지만 홍준표 대표의 막말, 색깔론, 그리고 무조건 문재인 흔들기 이걸로 지지율이 답보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리모델링할 때 확실하게 색깔을 바꾼다거나 네. 뭐 인물을 바꾼다거나 했어야 되는데 대선 주자였던 홍준표가 그대로 들어왔는데 본인이 캐릭터가 어느 정도 화합도 좀 하고 개혁적인 마인드로 끌어가는 게 아니고 일종의 이제 비주류의 열등감이 자격지심을 만들고 그 자격지심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내치는 방식으로 해서 다 무시하고 내가 대장이야 뭐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당심도 안 따라오는 상황에서 네. 밖으로 하는 것은 무조건 막말에 언론이 좋게 써줄 리도 사실 별로 없고 그러니까 예. 홍준표가 딱 그 최고위원회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딱 순간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답답해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저당 저것밖에 사람이 없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 김종희 전 의원이 왜 경기도지사 면접 볼 때 했다는 얘기가 좀 과관이잖아요. 홍준표 당신이 적폐야. 뭐 네, 네. 이런 방식이라고 하면 민주당이 특별히 잘하지 않아도 자유한국당이 그 상태로 그냥 답보 상태로 쭉 가다가 하다가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방선거쯤 되면 실제로 투표율이 막 낮을 거고 국민 여론도 바뀔 거고 하는 그 정신승리하다가 지방선거 딱 날 에라 모르겠다고 딱 투표했는데 출구조사부터가 낭떠러지 딱. 이렇게 되는 거를 좋은 생각으로 막아내야 되는데 계속 홍준표는 언론 탓하고 그리고 여론조사 탓하고 하면서 뭔가 바뀔 생각이 없는 상태로 선거라는 게 그렇더만요. 지금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민주당 논란이 있긴 하지만 홍준표라고 하는 스타일이 여기는 인물이 안 나오니까 사실상 전략 공천이었고 딱딱딱 찍어 놓으니까 경선할 것도 거의 없어요. 본래 야당은 경선하고 여당은 전략 공천하는 거거든요. 원래 그렇잖아요. 야당은 좀 막 소리도 나오고 서로 경쟁도 하고 뭐 이런 건데 지금 그게 생략되긴 했어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백약이 무효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동안의 자유한국당은 남북 분단 그래서 색깔론 네, 껄핏하면 색깔론으로 연명을 해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단지 색깔론뿐만 아니라 남북 분단이고 남북 대결 상황에서 보수당의 입지가 넓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남북 간뿐만 아니라 북미 간에도 뭔가 화해 모드가 조성되면서 미래의 지향이 흔들리고 있는데 맨날 과거로 돌아가서 색깔론이나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 미래가 안 보이면 유권자들이 그 당을 지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민주당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재일 수도 있는 사건이 터진 거거든요. 미투라는.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대표가 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에 안희정 지사도 한 시간 만에 딱 제명해버리고 이러니까 차단해버리니 그게 개인의 문제로 다 형해화돼버리고 당으로까지 그 불안이 옮겨오지를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각 개인들은 당이 조금만 우리를 지켜보고 서포트해주지 이런 생각하겠습니다만 지방선거를 앞둔 당은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보면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언론이 되게 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한겨레 신문에서 추미애 대표 여성 대표의 지도력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더만요. 그래서 추미애 대표는 지금 점점 문재인 대통령처럼 상황을 인내하기도 하고 때로 강하게 나가면 비난이 오잖아요. 그 비난을 감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비되는 것 같아요. 홍준표와 추미애가. 아직 뭐 결론은 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는 정봉주 의원 거는 조금 아쉽다. 제 생각이 그래요. 네, 뭐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네. 품을 때는 또 품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자 어쨌건 그 자유한국당이 제가 예전에 조언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고 계십니다. 왜냐면은 야당이 야당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개념이 없어요. 야당이 여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남북 문제는 적극 환영하면 되고요. 네. 여당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복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머리를 단정하게 엊그저께 잘랐거든요. 네. 알았어요. 미용실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를 잠깐만 옮기면 노인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장님의 전언 아까 그 BBC 기자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자기 돈도 아닌데 돈을 다 낭비해가지고 뭐 노인들한테 주네 누구한테 준대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국가는 뭐 해야 돼요? 약자들을 위해서 돈을 안 쓰고?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이해를 좀 못해. 국가의 창고가 비면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아.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 아빠가 내 새끼 시집갈 때 쓰려고 돈을 모아놨어요. 그럼 돈을 모아놨으면 시집갈 때 쓰면 되잖아. 시집갈 때가 되니까 돈을 쓰기가 싫어. 그래서 네가 새끼 나오면 장학금으로 줄게. 이런 식으로 계속 딜레이 시켰던 게 정부예요. 지금까지가. 네. 대략적으로 보면은.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수당을 준다거나 뭐 일자리를 늘린다거나 할 때 너 그건 너무 부족해. 이거 좀 늘려야 돼. 이게 야당의 역할이에요.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생각을 다 바꾸면 돼요. 색깔론 하는 건 지금 같은 발표가 나오면 찬성, 대환영하고 복지는 부족하니까 더 해라고 말하면 지지율 올라와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리고 있는 그대로를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자세가 안 돼 있어요. 뭐든지 이게 사실로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흠집 찾고 트집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어쨌든 살얼음 딛듯이 가지만 하나하나 풀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늘 논평하는 거 보면 북한에 이용당하고 있다, 악용당하고 있다, 뒤통수 맞을 거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목구어 같은데요. 그러니까. 참 저 충정을 왜 안 알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국가를 위해서요. 에이.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적이지만 그걸 또 대한민국의 일원이다 보면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네. 근데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재벌들 편들어 오던 그 세력이 자기들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진다는 게 결국 우리나라 국민의 1%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는 거라서 네. 복지라고 나온다는 게 대부분 그런 식이고 일부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봐야 당에서 묵살당하고 네. 그러니까 홍준표 같은 스타일에다가 원래 그 당의 체질에다가 그쪽의 문화 같은 것들이 다 합쳐지고 나면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네. 두 번째로 권하는 건 당 해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을 아예 해체시켜서 무소속인 상태에서 그래도 진보적인 마인드나 민주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어떤 철학에 의해서 진짜로 서민정당으로 태어나는 방법을 연구해보지 않으면 저는 이 사람들 한 20년 이상은 집권하기가 힘들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 중진이라는 분들이 뭐 여러 가지 모색을 하는데 그건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어야지. 생각이 안 바뀐 상태에서 홍준표의 또 반대급부로 홍준표를 비판하면서 그룹이 만들어져 봐야 한계가 정말 뚜렷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는 한번 시작하면 그만두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호지세예요. 그냥 달리게 되어 있는 게 정치예요. 정당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럼 그 정당이 이합집산하게 되거나 그 정당이 해체되는 조건은 뭐냐? 유권자한테 버림받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래서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자유한국당 해체해라. 뭐 민주당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선거 결과로서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번 지방선거가 지나면 진짜 본격적으로 보수 진영의 정계 개편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찍 예상했던 바 중에 하나인데 네. 이명박근혜가 보여준 지난 90년간의 모습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걸로 다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재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가지고 인재가 당에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고작
재보궐선거의 배현진 같은 사람들을 공천하는 당이 인재가 안 들어오는 상황이 되면 결국에는 새로운 인물이 없어서 당 자체가 구시대 이미지가 강화되고 그 상태에서 큰 선거 두 번 연타로 한번 맞아보면 특히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분명히 홍준표 책임론이 어쩔 수 없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제가 이번 주말에 부산에 내려가서 오거돈, 정경진, 이호철, 박재우 의원 이렇게 네 분하고 이렇게 토크를 하고 올라왔는데 부산 분위기가 참 좋더만요. 부산은 지금 대통령 선거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더 표를 많이 얻은 곳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최근의 분위기가 당만 잘하고 원팀으로 이렇게 잡음만 안 나면 부산, 경남, 울산이 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좋으네요. 네, 분위기가 떠 있어요. 전쟁으로 말하면 병사들이 기세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부울경 탄해주고 TK 정도 겨우 한 두 자리, 세 자리 이렇게 가져가는 상황이 되면 그 당은 사실상 챔박들이 지금 숨죽이고 있잖아요. 영남 자민련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이 이제 바른미래당까지 합치면 한 세 개 이렇게 쪼개지는 상태로 가면 지리멸렬해지고. 네. 어쨌건 저는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그 배현진을 영입해서 송파을에 내보내겠다는 거가 단적으로 홍준표식 자유한국당 운영에 아주 그게 패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배현진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방송 장악의 상징이에요. 가해자죠.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배현진을 데려와서 내보냄으로써 문재인의 하지도 않은 방송 장악을 폭로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누가 동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자기 정신승리, 홍준표 대표의 정신승리의 표상이 배현진 영입이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쪽이 약간 악재 같은 게 있을 때 저쪽이 잘하면 불안하잖아. 근데 특급 도움이. 예, 네, 그러니까요. 진짜 본인만 모르는 이야기잖아요. 네. 자유한국당의 가장 리스크는 대표다. 잘 안 되는 조직의 대표적인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그냥 보수적인 분들이 저희하고 얘기할 때 그러신다니까 지역에서 특급 도움이 도서 좋겠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아우 민주당 위기일 때마다 특급 도움이 홍준표 대표가 출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력으로 보면 언젠가는 홍준표는 자기에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축출되게 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네. 오늘 최고위원회인가 어딘가에 가죽 잠바를 입고 나왔더라고요. 그게 갑옷이래. 홍스트롱 되려고. 아이고 참 진짜. 찌질이 찌질이. 에이. 자, 오늘도 즐거운 방송이었고요. 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 전문에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역사적 사건인 4.19 혁명, 부마 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5.18 민주화 운동, 60 항쟁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지방선거용 개헌이라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개헌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타파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건드리지 않고 헌법 전문에 온갖 사건들을 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전문을 먹칠을 하려고 합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촛불도 넣고 5.18도 넣고 5.18도 넣고 온갖 거 다 넣어보라. 그건 헌법이 아니고 누더기죠, 누더기.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처음 왔습니다. 5.18 희생자분도 있는 저의 그 희생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나가는 성숙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누더기죠, 누더기. 더 나가는 성숙한 먹칠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당에 대한 호남의 시선이 곱지 않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게 어제 오늘 날의 일이 아니고 홍준표는 좀 다르잖아요. 내가 광주 시민으로 1년 3개월을 있었어요. 91년 3월부터 91년 8월까지니까 1년 5개월 내 광주 시민이었어요. 또 5.18 직후부터 81년 7월까지 전라북도 도민이었어요. 전라북도에 살았어요. 거기서 방위 소집을 했어.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싫어하지만은 호남에서 저를 싫어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한때 내가 광주 시민이었는데 1년 3개월 동안. 지금 후보 나온 사람 중에서 광주 시민이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있습니까? 후보 나온 사람 중에서 전북 도민이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있습니까? 민주민이 왜 오늘 처음 오셨나요?
그동안 그동안은 대표 시절에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당이 그 당시에 11.6 그 선거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선거 직후에 기도수 사태가 있었고 지방에 올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표 시절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저 광주지검에 근무할 때가 91년 3월부터 내 북구 우산동 현대아파트에서 105동에서 1년 5개월 살았죠. 그때는 민주공원이 없었습니다. 홍준표는 대선 때 광주를 방문해서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5.18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까지 말했다.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싶으세요?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으세요? 새날과 연대하는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에 연락해보세요. 새가 날아든다를 듣고 연락했다 하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실 겁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입니다. 02-6049-2616 한글로 한국도메인센터.kr 홈페이지 잘 만드는 회사가